저런. 세수들의 원한이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. 왼쪽 길만 선택하기. 모든 타격이 강철의 폭풍으로 바뀝니다. 가운데 선택지를 못 고릅니다. 카드 제거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카드 보상을 포기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유물을 획득하는 대신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금강저와 매끄러운 돌을 두 개씩 들고 시작합니다. 병 속의 휘갈김을 획득합니다. 답은 히오스다. 이 카드들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. 에반데. 전투 최면 잘 떴다. 충격파 발화 연수 헐 유골 개쓸 건데 지금 저구 어허 어허
하락이다. 능숙 괜히 샀네. 리드미컬 하구만. 돈 내고 산 다음에 돈 내고 지웠어. 바리케이드. 쓸데없는 바리케이드는 왜 써가지고. 역시 횡액 덩어리들은 소금을 뿌려야지. 행액. 충공객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순무
이바이바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카카. 무슨 시대길래 개 어려운 시대에 나오는 거 아니야? 바로 아저씨, 제가 오늘 안 들은 녹화 강의 들으러 가야 할까요? 아니면 바로 아저씨 방송을 봐야 할까요? 정답을 알려줘. 답을 알고 있잖아요. 이미 알고 계실 텐데. 하락. 무감어포 나오면 이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쳐들어 간다. 도박치. 핵단도를 든 사나이. 아까 기사 먹고 난기 하는 게 낫을 것 같은데.
물고기 도자기. 정말 아무 고민 없이 벌릴 수 있어서 좋네요. 안녕하세요. 거인의 머리 잡을 수 있나? 이 정도면 잡겠다. 수고. 카스크 112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램지. 쌍절곤도 잘 나왔네. 마지막 층에서 다 주는데? 안 돼. 너무 적어. 역시 강철의 폭풍.
큰카카 소금 절임. 절임? 절대적인 힘. 이제 절힘 나옴. 어, 이게 아닌데. 어, 이게 맞는데. 다 삼고 나서 질 수도 있죠. 지나치게 강한데? 공허 돌리기. 공허 허접이네. 스릉. 584방어 부츠.
510방어 주판. 축복과 축복.